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세일 소속 이성애피 청년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권찰이라는 직분으로 방송실 봉사를 맡고 있고요. 현업으로는 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곧 타 교회 소속인 예비 신부도 이곳 은혜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좀 부족해서 지식도 성경적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의지와 신념에 기초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신앙의 현주소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무조건 주의를 성수해서 지옥만을 피하자 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던 2012년 어느 날 친누나의 권유로 유튜브에서 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이와 별개로 창조과학 자료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는지 그리고 더불어 흑암의 세력들도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많은 회방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저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 깊이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은혜교회에 오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앞서 회심하고 나서 난 삶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탄탄대로 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후부터는 직장에서나 제 가정에서 제 일상에서 이루 말하기 힘든 많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 제 어머니께서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현재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요. 당시에는 처음 입원하실 당시에는 보라매역 부근의 보라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혹시라도 병 간호 보조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라매 요양병원 뒤 원룸에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해서 하나님께 많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은혜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던 시기였고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은혜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교단과 그 연혁을 살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정통 신앙에 기부를 있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저도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참석한 첫날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확히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 잠시나마 갖고 있던 순수한 그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 느낌이어서 바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 평소 깊게 생각해 본 주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앞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2012년 어느 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느껴져서 이제껏 제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승전 예수님이 되고 이후에 기승전도 예수님이었다라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방황 없이 제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제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이곳 은혜교회 많은 사람,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 또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